자, 일단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글로벌 이슈적으로도 확인을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정도 상승세로 일단은 거래를 마감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1.34% 크게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여전히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0.27% 정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뉴욕 3대 지수가 지난주에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0.28% 하락했고 S&P 500 지수 주간 기준으로 1.27%,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3.8% 넘게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좋지 않은 흐름, 하락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난 한 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4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일단은 2% 넘게 상승했고 금융주와 소재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가 좀 무너지면서 1.6%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의 5% 가까이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이나 경기 소비재 섹터가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별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4% 넘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역시 1.2%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4.5% 하락세, 이외에도 인텔도 1% 넘게, AMD도 2.6% 넘게 하락세로 지난 금요일 거래를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구글의 알파벳이 1.8% 하락세,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도 역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2% 넘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을,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생산이 좀 늦춰질 것이다, 내년에나 생산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 가까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섹터도 역시 좋게 거래를 마감하는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슈들을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2.7%대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만 0.3%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2019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온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황이고 이번 주에 3월에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8%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EU,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줄이는 방안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원유 대금을 러시아 정부에 직접 지불하지를 않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여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러시아산 석탄과 석탄의 EU 수입이 금지되고 그리고 VTB 은행을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4개 은행과의 모든 거래도 금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이슈는 프랑스 대선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현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과 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후보 마린 르펜의 후보가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 달 24일에 결선 투표에 이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 대선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